높은 수익 내주겠다며 투자금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사기에 대해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엔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주겠다는 말로 사람들 끌어모은 채팅방까지 등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 씨는 지난 9월 한 익명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주식 종목을 골라주는 리딩방인 줄 알았는데. 운영진은 특정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수백 퍼센트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대놓고 홍보했습니다. 5억 원어치를 사고 급등하기만 기다렸지만 가상화폐 값은 곤두박질쳐 20일 만에 투자금의 90%를 넘게 잃었습니다. 1,200원 됐다가 그날 700 원, 400 원, 200원 이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몇달 며칠에 몇 이렇게 올릴 테니까. 운영진은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거래 내역을 매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택해서 보내래요. 또 사고도 택해 보내라. 자가 수량을 다고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의 1일 송금 한도가 100만 원인데 이를 편법으로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출까지 받으라고 유도했습니다. 증권사매보대라고님께서 네. 이제 그냥 신청을 하시면 네. 예수금 당자보세요 <laughs> 피해자들이 운영진이 알려준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지만 회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 15층에 투자증권이라는 회사 있나요? 피해자들은 운영진을 자처한 일당이 특정 가상화폐를 먼저 사 모은 뒤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급등했을 때 팔아치운 걸로 의심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자만 천여 명,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손실을 본 걸로 추정됩니다. 최대한 많은 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거래 한도를 올리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 사안에 따라서 형법이나 특정 경제 범죄법에 정한 사기죄로 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10여 명은 채팅방 운영진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